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 대규모 정전 사태, 이른바 블랙아웃이 또 벌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.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가동되는데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. 김민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7월,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7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. 전력 과부하에 따른 정전입니다. 폭염이 시작되면 늘 비상이 걸리는 전력 공급.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보관이 어렵다 보니 갑자기 증가하는 전력 소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를 해결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도내 처음으로 구축됐습니다. 휴대폰 배터리처럼 저장소에 전기를 보관했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마다 내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. 7월부터 ESS가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되면 전력계통 주파수 조정 역할을 수행해서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.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는 배터리들입니다. 이로 인해 연간 60억 원에 달하는 전력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최대 전력 소비에 대비해 가동하지 않고 대기시켰던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. 환경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. 전기를 저장하게 되면 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태양열이나 풍력 등 출력이 불안정한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덕분입니다. 정부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내년까지 전국에 500메가와트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.